또 어떤 빨간 맛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시장이 크네요. 종류도 다양한 꼬마 김밥들. 여긴 분식집인가 봅니다. 새빨간 빛깔 뽐내며 눈길 사로잡는 떡볶이. 그렇죠. 역시 분식집의 빨간 맛이라면 떡볶이가 빠질 수 없죠.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떡볶이 맛이 어떠세요? 몸에선 육수가 빠져나오는 맛이죠. 그래서 육수가? 네. 떡볶이가 떡이 되게 쫄깃쫄깃하고 그렇게 매콤하지도 않으면서도 매콤한데 맛있어요. 여기 양념이 특이해서 양념만 부스러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양념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 좀 알려주면 안 돼? 우리 고추장이 있어, 고추장. 근데 그 고추장은 내가 무거워서 들지를 못해. 우리 아들이. 아들? 우리 아들 따라가면 우리 아들이 보여줄 거야. 아들을 따라 도착한 곳에는 들통이 가득한데요. 이게 저희 비법 떡볶이 베이스 고추장입니다. 직접 담근 고추장을 한 달 이상 숙성시켜 만든다는 비법 고추장. 네. 일반 고추장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고추장. 아무래도 저희 고추장은 사랑과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고추장. 시중에서는 팔지 않습니다. 사랑과 정성이라는 게 비법이란 말이죠? 아, 그렇죠. 비법 고추장으로 떡볶이를 만들어 볼까요? 매콤함에 달콤함 더해주고 파도 송송 썰어 넣어줍니다. 어묵 넘치도록 넣어주고 물론 쫀득한 밀떡도 필수지요. 재료들은 한 대 볶아준 뒤 먼저 볶는군요. 미리 데워둔 떡볶이 국물에 담가주는데요. 이때 떡볶이에 빨간 가루를 뿌리는 주인장. 지금 보이신 가루 무슨 가루예요? 이거 비법 가루. 이거 다 비법이래. 안 알려줄 이거 땡초 가루예요. 베트남 땡초. 손님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덜 맵게 해주세요. 조금 많이 맵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매운 거 맞춰서 저희가 담아드리죠. 색깔이 다르네요. 아이고, 보기만 해도 매운데요. 저는 덜 맵게 부탁드려요. 매운 거 못 먹는 분들은 국물 어묵 드셔야겠어요. 어때요? 맛있다. 그런데 어묵도 빨간 맛이 있다고요? 오.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뭐 깊은 맛이라고 해야 되나? 매우면서 얼큰하면서 자꾸 중독성 있는 맛이에요. 네 가지 종류의 어묵,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는 바로 이 매운 어묵. 와, 빛깔이 벌써. 맛있게 매운 소스 역시 이곳에 비법 고추장을 넣어 만든답니다. 어묵을 꼬치에 꽂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리로 돌렸다가 저리로 돌렸다가 어묵의 양념이 골고루 배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쪼개져라 그치. 실패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희는 다른 분식점들하고 차별화를 둬야 돼. 여기 차별화 하나 더. 순대와 곤약도 어묵꼬치에 꽂아서 꽂아요? 뜨끈한 어묵 국물에 함께 담가줍니다. 별미겠어요. 세 가지 식감으로 즐기는 빨간 맛. 여기에 담아주시면 되거든요. 아이고야. 요만한 걸 갖고 오면 어떻게 이따만한 걸 가져와야 돼. 여기 뭘 담아. 떡볶이, 튀김, 곤약에 어묵까지 푸짐하게 담아주시네요. 2단도 가득 채워 완성했습니다.